8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은 최재현 선배가 휴가를 간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반가운 소식이 많았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지 11년 만에 평택 포승지구에 첫 공장이 착공했습니다. 주인공은 반도체 소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비텍이란 기업인데요.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공급 문제가 발생한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 회사와 손잡고 국내 생산 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공공이 환수하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환수한 이익은 지역 개발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경기도가 최첨단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타거나 내릴 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학부모와 담당 교사 운전자에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형태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휴가철 행락객들을 노린 불법 야영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점검한 도내 야영장과 유원시설 200곳 중 34%에 해당하는 67개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는 자진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고 법을 어길 경우엔 강제 철거까지도 추진, 불법 뿌리뽑기에 철퇴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8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